안녕하세요. 팔레오 모민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오 모민사 중대한 하자와 명백한 하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24-4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유이고요. 원고는 하나호텔 리조트, 피고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제주시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목장 용지를 원고 리조트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목장 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합산 과세 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원고 이 리조트는 87년부터 6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그 지목이 목장 용지였지만 실제로는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마을을 사육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이 용지 부분을 한국마사회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제주시장은 종종과 동일하게 합산 과세 대상, 그러니까 목장 용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목장 안 하기 때문에 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전제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세무서장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적 특별세도 같이 부과를 했던 거죠. 문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목장 용지였고 실제로도 2013년부터는 사실상 현황의 목장 용지였는데 이거를 목장 용지가 아니라고 해서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고한 이 과세 처분이 과연 당연무효이냐 아니면 취소사유에 불가하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소사유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제소기간에 문제가 남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조사 결정 절차에 단순한 과세 대상의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87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년까지 계속 똑같이 목장 용지가 아니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목장 용지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물 이외에 가축의 마릿수라든지 기준 면적 등 정확한 조사가 필수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대한 하자이긴 하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 사유가 불가하다. 그리고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청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지목도 목장 용지이고 사실상 현황도 목장 용지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오인할 객관적 사정으로 13년까지는 사실상 현황은 목장 용지 아니었고 그 후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가축 사육 등의 현황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대하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사유가 안 되면 취소 사유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취소 소송을 부득이하게 제소할 수가 없게 됐고 다만 당연 무임을 전제로 한 분양이득 반환 청구만 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하자는 맞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어서 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